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뭔가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0부터 10까지에서 예수님을 사람이자 하나님, 요거 하나님 표시입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 반반, 뭐 50%, 50% 이런 걸 그냥 5라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볼게요. 그때 이제 0 쪽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사람, 100% 그냥 인간이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그 신을. 예수님은 신 그분 자체이다 라고 한 입장이 있습니다. 요 0부터 10까지 스펙트럼은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토론되어 왔고, 지금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토론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독교 입장은 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요쪽 입장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예수님을 하나님 쪽으로 신성적인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고, 이처럼 중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살펴보려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집중해서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려는 분들도 있죠. 자, 오늘날 현대교회의 숙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0부터 10까지 사이에 어느 지점이 있는 것이고, 이건 개개인마다 모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합의점을 찾는 데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제, 목사가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 정의 내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헤쳐 모여 하는 식의 방식은 이제 근대적인 교회일 것 같고, 이제 현대인들의 교회는 제 생각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존중하고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포지션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의 방향성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의견들을 서로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맨 오른쪽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냥 구약의 신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세기, 3세기, 기원 후 2세기, 3세기니까 200년, 300년 경에도 이제 이런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은 야훼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인간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신 그분이신 분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것뿐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요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요런 입장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10으로 갈 때, 90으로 갈때 문제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할때 이제 그럼 그것은 신의 죽음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그냥 실제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잠깐 빌려서 이제 세상에 온게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환상으로 보였을 뿐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도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세기에서 교회의 이제 주류교회라고 하면 어쨌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3세기, 4세기의 이야기인데, 그때의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이 좀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뭐 굳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뭐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뭐,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은 당연히 아닌데, 한 이제 제 느낌으로 설명을 하면 한 8에서 9 사이에 있는 입장이 아타나시우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 하기 전부터 계셨고, 이제 성경에 그와 같은 유사한 구절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야훼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약간의 고기독론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는 약간 요 중간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창조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러한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리우스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토대로 하는 신앙 고백은 요 포지션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아타나시우스 편을 든 사람들이 많아졌고 요게 이제 주류 기독교가 되어서 고대에서 근대까지는 이제 그런 약간의
아, 예수님을 야훼하는 것과 완벽히 동일한 요건 아니고요. 요쪽은 이제 또 가연설도 이단으로 됐습니다. 한 요쪽 뭐 890은 789요 사이쯤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약간 주류 메인스트림이 이렇게 됐죠. 현대 기독교 와서 혹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를 신성과 인성이 있는 동시적 존재로 보진 않죠. 신성과 인성의 동시적 존재로 보는 게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가장 그 주요한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도 요사에서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토론이 사실 제일 많았고, 아예 인간 그 자체로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2세기 때 이야기죠. 2세기 때에도 이제 양자론이라고 해서 이제 양아들 삼는 거예요. 원래는 100% 휴먼, 그냥 사람인데,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택해 주셨다. 그에게 신성이 덧 입혀졌다라고 하는 입장이 2세기 때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신이 인간의 형상을 갖는다는 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이제 2세기 논쟁이었고, 현대에서는 그냥 이런 입장도 있죠. 완전 0, 뭐 0과 1 사이 이쪽 입장에서 예수는 뭐100% 사람으로 보고 그냥 죽은 걸로 일단 보는구나. 십자가상에서 죽은 걸로 봤을 때, 그때 저는 당연히 이런 입장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쪽 입장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조금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를 제가 추정해 본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정리한 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피드백 받아서 나중에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는 풀 휴먼, 그냥 사람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났다라고 할 때는 기독교 종교운동이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는 누군가의 창작으로 종교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집단 현상으로 어떤 심리적 현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착각 속에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환상이 이제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건 아니고 이런 심리 현상이 어떤 현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란 종교 운동을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환상 체험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활동이 시작된 거죠. 혹은 이런 건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계획했다. 누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일부러 꾸며냈다. 예수는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예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부활했다고 하자. 그 다음에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바울이 이제 원래는 이런 말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바울이 이제 의도적으로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섞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좀 꾸며서 만들었다가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뭐 뇌물을 받았든 뭐가 됐든 생각이 바뀌었든 요 종교 운동에 후발주자로 참가해서 이걸 확대시켰다 이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의도적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의 의로운 정신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물론 돈 벌려고 한건 아니겠죠. 오늘날 사이비 종교처럼 그건 아니지만 그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게 확장되려면 전 세계적인 종교 운동을 확장시켜야 될것 같아라는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운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창작으로.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고등 종교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풀 휴먼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 이런 입장이 있는 분들과 더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토론해보고 싶고, 저는 이런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입장은 신학자들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환상 계시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 부활은 아니지만 예수는 그냥 죽은 거죠. 근데 꼭 여기서 이 환상계시의 성립 조건은 예수님이 꼭 사람이다, 뭐100% 사람이다,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신성한 존재였어도 일단은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활동으로, 야훼 하나님의 활동 100%로 이제 그 환상이 사람들에게 그런 환상이 만들어졌다. 이 환상은 집단 심리 현상 혹은 트라우마 같은 현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의 뭐 활동을 시작하게 하잖아요. 모세를 찾아간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환상적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의 전체 활동이라고 했지만 이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육체적 부활은
사실 아니지만 예수는 신성한 존재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우편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환상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과 바울을 만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걸 뭐 환상계시로서 환시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설명은 종교적 의미의 설명인 거죠. 종교적 의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 세미나의 크로스안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시신은 야생동물들에서 이제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활동 환상 체험으로 제자들이 이제 체험했고 이런 기독교 운동이 시작됐다. 그때 예수님이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신성한 인격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텍스트에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하나의 의미 있는 설명으로 가능한 옵션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가장 많은 토론이 있었던 요뭐 2, 3부터 해서 뭐한 7, 8, 4 여기 예수님의 인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도 있고 신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도 있고 요 사이에서는 이제 부활이란 개념을 새로운 몸으로 일으켜진 예수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켜진 존재로 봅니다. 예수님이 그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일으킨 존재로 보는 거고, 이때 조금 갈려지는 건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제 300년, 400년 때는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좀 들어간대요. 그 영의 개념. 그래서 이제 주류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약간 트라이앵글로 동일 본질에 관한 약간의 철학적 논쟁으로 약간 이게 도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저는 이런 입장도 사실은 성경을 기원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대 기독교의 차이는 이거를 믿어야 뭐 구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설득력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기독교에서는 일단 예수가 일으켜진 존재로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지만 일으켜진 존재로 성경은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리우스 입장은 아닌데, 아리우스와 비슷한 식의 이해가 이제 조지 신학이 아닌 성서 신학의, 현대 성서 신학의 입장에서 이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만약에 성령의 개념을 잠깐 빼면, 이제 약간 성부 아래에 있는 성자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영의 개념도 사실 여기에 동등한 지위, 인격성을 넣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요 영은 하나님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사실 독립된 하나님과 다른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하는 성경 언어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요 1번 설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활동과 더불어 영에 대한 독특한 설명들이 추가되어서 그런 구절들을 토대로 예수를 특별한 인격으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도 특별한 인격으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구약 야훼 하나님 아래에 이제 2번, 3번이 약간 이런 요 이등변 삼각형이라 하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설명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두 똑같아. 모두 뭐 페리코레시스 상호 교차고 이런 식의 설명은 약간의 현학적이죠. 이제 이런 설명보다는 현대 기독교 성서 신학에서는 이제 이런 구절들 그리고 오늘날 현대 발굴된 문헌들을 통해서 영의 개념을 추적하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의 개념을 다시 추적하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람성 그리고 하나님성에 대한 어떤 입장에 따라서 좀 여러 포지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조금 약간 뭐 굳이 말하자면 이일체라고 할수 있겠죠. 그냥 오늘날 신학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로 모이는 현대인들은 사실 다양한 입장을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성도분이 와서 신앙의 묵상을 나눈다거나 설교를 혹은 같이 맡을 수도 있죠, 할 때. 여기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 방향성, 적용점 이런 게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아, 요 스펙트럼이 있고 이런 면에서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론들이 나왔구나,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프로세스가 좀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양했고 오늘날도 다양하다. 하지만 저는 약간 중간쯤 입장이 있다. 뭐, 저는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